고성지역 산불 피해 비대위와 한국전력이 산불 피해액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고성 한전발화 산불 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전력 태스크포스와 협의해 한국손해사정사회에 산불 피해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 산불 비대위는 고성군에서 작성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다음 달 초부터 손해사정사회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피해 주민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을 계획입니다. 속초지역 산불 피해 비대위는 소상공인 피해액 산정 방법이 해결되지 않아 손해사정 조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